반갑습니다. 저는 푸른 아우성의 딸밭 TV 베리 준마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오늘 어머니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전에 아버지 세대들은 야동을 봤어요. 그런데 그 야동을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? 비디오방 갑니다. 비디오 테이프 방이죠?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요. 아저씨 좋은 거 있어요? 좋은 거? 아저씨 좋은 거 있어요?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? 죽여주는 거 있어. 장난 아니야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어때요? 아, 죽여주는 거. 알았어, 아저씨. 그거 지금 구할 수 있어요? 아니, 너 대기 3번이야. 아저씨, 그러면은 그거 저한테 연락주세요. 라고 합니다. 시도 때도 없이 비디오방을 가가지고 테이프가 나올 때까지를 학수고대해요. 그리고 드디어 손에 넣었어요.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? 이거를 보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맞춰야 됩니다. 나 혼자 볼 수가 없어요. 왜? 빈집을 찾아야 되거든.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. 너 빈집이야? 니네 집 빈집이 언제야? 니네들 빈집이야? 자기들끼리 모아서 빈집을 찾아서 부모님이 확실히 몇 시간은 집에 안 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알고 그들은 가서 공동으로 같이 TV를 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어떤 대화가 올까요? 와, 저거 변태 아니야, 변태? 어? 그런 말 할 수 있죠. 야, 저거는 야 죽인다 라는 말들을 하죠. 예, 그들 의견에서 영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후기들을 이야기합니다. 좋았다, 죽였다, 변태다, 야 동물적이다, 야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는 나름의 엉뚱하지만은 기준을 갖고 보게 돼요.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드시는 걱정, 불안, 초조, 긴장, 염려, 이 모든 것들을 다 싸서 다 먹어버릴게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정말 오픈마인드로 어머니들이 완벽한 지식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. 다음에 또 만나요.